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어제는 차이나 전기차 하나만 빼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미국 S&P 500 또 탑10 또 나스닥 국내 2차전지 다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플러스인 상태예요. 혹시 아 저는 마이너스인데요 하시는 분 계시면 저는 그 종목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현재 자 플러스인 상태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기술주 위주로 상당히 많이 올랐죠. 제가 항상 새벽 5시 반에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모닝 브리핑 요즘은 또 안 하고 있습니다. 1.73%, 1.72%나 나스닥이 상승을 했어요. 전기차가 많이 올랐습니다. 니오 5.37% 오르고 테슬라가 다시 600달러 위로 올라섰어요. 4.4% 또 엔비디아가 4.14% 트위터 4.79% 또 반도체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4.6% 또 램 리서치가 3.34% ASML이 3.09% 상당히 많이들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들은 아무래도 영향을 덜 받지만 당연히 영향을 받아요. 미국 증시에. 미국 증시에는 전 세계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대한민국과 대만처럼 수출 위주인 나라들은 상당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간밤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 우리도 동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밤에 많이 올랐으니까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2% 이상 올랐죠. 또 미국 테크 탑10 또 미국 팡 플러스 다 2%대예요. 또 미국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고 S&P 500도 0.55%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8만원 고지를 겨우 넘어섰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모아가시는 분들은 갑자기 급등 그거는 조금 시기상조예요. 그러니 저가 매수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꼭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차이나 전기차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계속해서 매일매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가가 만원일 때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주가가 만원인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무조건 주가가 오르고 봐야 됩니다. 오르기 전에는 어떤 말을 해도 결국에는 핑계밖에 안 됩니다. 차이나 전기차? 지금 여러분들 모아가는 이 종류들, 이 종목들 중에요. 나중에 보세요. 가장 수익이 높은 효자 종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두 분 댓글 한번 봤더니 두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로 선생님을 많이 괴롭혔었는데, 이럴 때는 푸에다가 비읍 있죠? 그거 있죠? 웃는 거. 차이나 전기차로 선생님을 많이 괴롭혔었는데 지금 제일 효자네요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푹 그래야 됩니다. 또 한 분은 힐링 여행자님 개인적으로 투자 문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연락해야 통화할까요? 꼭 좀 부탁합니다.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저는 솔직히 돈 벌려고 생각하면 방법 많아요. 이렇게 점점 채널이 커지고 구독자가 많아지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런데 또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른 방법으로 절대 돈 벌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전화 통화한다든지 만나서 얼마든지 제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접촉 절대 안 합니다. 또 저한테 돈 1,000원이라도 내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안 보이지만 돈 1,000원, 만원 누구한테도 안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개별적으로 절대 그런 돈 안 받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차이나 전기차 내내 부진하더니 저는 4%, 아들은 8% 수익 나고 있어요. 좀 더 매수할 걸 후회되네요. 그게 주식시장 생리예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요, 무서워서 사질 못해요. 근데 주가가 오르잖아요. 아유, 내가 더 살 걸.
내가 그때 왜 과감하게 결정을 못했지?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반복적인 현상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아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가 매수를 못한 것 항상 후회를 합니다. 가격이 오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제가 차이나 전기차가 꼭지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국 증시가 특히 설날 이후로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좋은 주식들이 다 다운됐어요. 그러니 전기차 배터리주도 다 다운됐죠. 저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말씀을 드려도 이러한 종목들은 한 달, 두 달 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3년이에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단타 치는 분들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뭐 보실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장기 투자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좋은 종목 아무리 좋아도요. 몇 달 동안 막 흘러내려요. 삼성전자. 막 흘러내리잖아요. 이런 경우 많았어요. 삼성전자가. 20% 30%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2018년도에도 2019년도 초까지. 매출이 떨어졌다고 30몇%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겨우 10% 떨어졌는데요. 이런 것을 다 이겨내야만 됩니다. 앞으로 보세요. 다이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만 원도 안 되죠? 다이건 미국 테크 탑텐. 만 원도 안 됩니다. 이것이 또 한두 달 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조급증 가지고 계신 분들, 단타 치시려는 분들, 그런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 원이죠? 여러분들 지금 만 원 한 장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물가 상승 예상하고 계시죠? 앞으로 한 10년 후에 10% 물가 상승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 원짜리의 화폐 가치가 반대로 10% 떨어져요. 그럼 만 원짜리가 9천 원이 돼요. 근데 그 만 원짜리 가지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미국 테크 탑 10, 또 차이나 전기차 이런 것들을 만 원 주고 사도 보세요. 10년 후에. 화폐가치 떨어진 것처럼 9천 원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까? 그 만 원이 몇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적어도 몇 년 후를 보고 판단을 하세요. 그동안 만 원으로 떨어지고 저는 그동안 유튜브를 올해는 안 했어요. 그렇죠? 뭐 1년 조금 더 됐어요. 저를 그렇게 공격했던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차이나 전기차 떨어지는 바람에 공격을 했던 사람들,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분들 어떠세요 지금은? 저는 괜찮아요. 원래 떨어지면 속상하죠. 근심 걱정 많이 되죠. 제가 왜 이해를 못합니까? 그런 분들 제가 다 이해해요. 괜찮아요 저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무서워서 과감한 결정을 못하고 평균 매수가가 아직도 13,500원, 14,000원. 그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회되죠? 만원대 많이 담아둘걸. 그런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보니까 지금 현재 2시거든요. 12,180원. 이것도 싼 거예요. 올해 이 차이나 전기차가 올해 구간의 모든 가격은 다 싼 거예요. 앞으로 몇 년 후에 보세요. 이러한 종목들이 다 몇만 원씩 돼가요. 타이거 탑텐이 지금 14,000원이에요. 3년 됐는데 차이나 전기차가 이거 다 넘어가요. 코덱스 미국 방플러스 지금 2년 됐는데 3만 원 가까이 3배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26,000원 2.6배 올랐죠. 2년 만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저는 이거보다 더 빨리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한두 달 후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보통 기본이 3년이지만 그렇게 오래 못 기다리신 분들 적어도 1년 기다려보세요. 중국? 중국 공산당에 투자해요? 아니에요. 저는 중국 공산당 싫어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요. 돈을 못 벌어요. 전 세계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살려주려고 삼성전자와 TSMC가 있어요. TSMC에 투자한 사람들은 매국노겠네요. 핸드폰이 삼성 핸드폰이 있고 애플이 있어요.
애플 핸드폰 사는 사람들은 매국노겠네요. 전기차가 현대차 주식이 있고 테슬라 주식이 있어요. 테슬라 주식 사는 사람들은 나라 사랑 안 하는 사람들이네요. 아니거든요. 그러니 절대 그런 마인드 가지시면 안 되십니다. 중국이 왜 전기차 시장을 키웁니까? 그 산업 전략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의 내연기관, 그것은 독일, 일본, 이러한 선진국들이 꽉 잡고 있었어요.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은. 중국이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중국한테는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다 없어질 것이거든요. 미래는 전기차 시대라는 걸 알고 앞으로 본격 성장하는 전기차 산업은 중국이 선진국 대비해서 기술적 수준이 절대로 뒤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등한 관계입니다. 거기다가 각 나라별로 내수시장 가장 큰 나라가 어딥니까? 중국이에요. 중국은 중국 하나 내수시장이 전체 유럽하고도 맞먹을 정도예요. 그런 나라가 어딨어요? 중국 외엔 없어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러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 전략적 중요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을 통해서 경제 성장도 도모할 수 있어요. 기술, 에너지, 이런 데 대한 자립도 이것도 높일 수 있어요. 거기다가 5G, 인공지능 AI, 친환경 에너지 아닙니까? 이런 시너지가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전기차가 중요하고, 전기차 산업에 대한 투자나 정책적 지원,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강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정치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서로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난리죠. 중국이나 대만이나 미국 보면 경제적으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많은 뒷받침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은 세계 1위 석유 수입국입니다. 기름을 엄청나게 수입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연기관이 없어지고 전기차, 그러한 큰 그림을 본다 그러면 내연기관은 이제는 과거의 산업이 됩니다. 전기차, 이것은 미래의 산업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중국에 있는 주식들에 투자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중국에 더 커요.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그 소부장이 다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투자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있죠? 2차 전지.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타이거, KRX 2차 전지. 수익률을 보면 그것보다 차이나 전기차가 앞으로 수익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그러한 종목 중에 수익률이 가장 높은 그러한 종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한달 후에 보고 또안 된다고 막 욕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고생하셨던 분들, 그동안 마음고생 사실 뭐한두달 했습니까? 이 정도는 마음고생도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투자하는 거 보면 지금 1조가 좀안 되죠? 앞으로 1조 넘어가요. 시가총액도. 그리고 주가도 앞으로 몇년 후를 보세요. 그걸 보시고 투자하는 겁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주위 사람들을 성공시켜라. 그러면 나는 자동적으로 성공이 된다. 그래서 우리 힐링 여행자 채널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 성공이라기보다도 주식 투자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수익이 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가가 떨어지면 남을 비난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는 이러한 말씀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남한테 비난받고 싶어요? 내가 없을 때에 남들이 나 흉보는 거 좋아해요? 그런 사람 없죠? 그래서 내가 남에게 비난받기 싫으면 남을 비난하지 마라. 라고 다음 영상에는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반도체,
2차 전지주 수익성이 좋을 것 같아요? 매출이 많이 오를 것 같습니까? 그러면 멀리 보고 투자를 하세요. 그것은 각자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평균적으로 보면 무서워서 더 이상 못 사요. 오르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장기 투자할 거다 마음 먹었잖아요. 가격 보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25일이면 월급 받는 분도 많이 계시네. 월급을 받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거, 미래의 성장성이 있는 것들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꾸준히 얼마이든 간에 몇 주 계속 사두세요. 그 방법이 개인 투자자는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가장 성공 확률이 크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